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곡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께서 이제 신청곡으로 올려주셨던 건데 저희가 다른 작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런 신청곡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. 사실 이 곡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드 진행도 되게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편이고, 스트럼도 역시 어렵지는 않아요.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쉽게 좀칠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코드를 잡았을 때 저는 이런 G 코드. 이런 식으로 잡진 않았죠. 그래서 다르지만 지금까지 많이 봤던 그런 코드 패턴입니다. G, 그 다음에 D, 그 다음에 C, 요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잡았습니다. 이 코드 운지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손가락의 움직임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같은 그런 소리의 느낌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제 후렴 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부분. 이제 가사 하나하나에 코드가 딱딱딱 바뀌는데 이 타이밍을 같이 잘 맞춰주시면 좀더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. 맨 마지막에는 E마이너 계열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 A마이너, D, G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